생강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약처럼 많이 활용되던 식품이죠. 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와 위장 운동을 촉진해줘서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됐습니다. 또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 등도 알려지면서 건강한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 자,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인 쇼가올은 이 위장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위산 등의 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과에서 위산 분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건강한 사람 혹은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생강 섭취로 인해 위산 분비가 증가되는 것은 오히려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평소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이 과도한 위산 분비가 원인이 되는 위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생강의 위산 분비 촉진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 이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요,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당을 낮추는 생강도 당뇨인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 좀 의아하시죠? 자, 이 생강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혈당을 낮추기 위한 혈당 강화제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 중이신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몸은요,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순간적으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약제로 혈당을 낮게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혈당을 낮추는 생강을 일시에 과도하게 복용하게 된다면, 이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서 이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당뇨약 중에서도 이 인슐린 주사제나 글리메피드와 같은 설포닌 유리화 계열의 당뇨약 좀더 저혈당 부작용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참고로 이 생강편이나 생강청과 같이 설탕에 절여진 생강 제품이라면 설탕과 생강이 함께 들어가니까 이 저혈당 위험은 적겠지만 반대로 이 혈당 조절의 기능도 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이고, 또 우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슈로 이 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혈전 생성을 예방한다고 하는 이 생강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렇지만 이 우리 몸에서는 무엇이든지 적절한 균형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분들이나 혈액 응고 경향이 강하신 분이라면 이 생강의 혈액 응고 방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이미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나 평소 뭐 멍이 잘 들거나 아니면 실핏줄이 잘 터지고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잦은 이 출혈 경향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생강의 항응고 효과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뭐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항응고제에 해당하니까 이 복용 중이신 약이 있으시다면 약국에서 한번더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임신 중기에 접어든 임산부. 자,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임산부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생강. 자, 실제로 임산부 입덧이나요, 아니면 멀미 증상과 같이 구역구토감을 진정시키는데 생강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입덧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 중기에 접어든 임산부에게는요, 과도한 생강 섭취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강이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서 조산 혹은 유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 이런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생강 섭취에 좀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알려드린 분들은요, 이 절대로 단 1g의 생강도 먹어서는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몸에 좋다는 말에 생강차, 생강청, 생강편 등등등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이 음식 속에 적당량의 조미료 정도는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음식 속에 모든 생강 찾아내느라 너무 고생하지는 마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